자, 민준아 이제 앞에 봐야지. 야, 민세 봐. 어? 했네. 자, 이제 순열이야, 순열. 순열. 순열은 순서를 가지고 뭐 하는 거야? 순서를 가지고 배열하는 걸 순열이라 그래. 네, 보세요. 자, 여기 A, B, C, D, E 이렇게 있는데 내가 반장 한 마리, 뭐 한 마리? 반장 한 마리, 부반장 한 마리 뽑을 거야. 알겠지? 반장 한 마리, 부반장 한 마리 뽑을 건데 내가 뭐 하겠다고? 반장 한 마리. 이게 뭐라 쓴 거야 내가? 반장. 이거 부반장. 그지? 잘 이해했어. 옛날 어떤 새끼가 조절 깨가지고 갑자기 이러더니 집중을 하더니 선생님 그래. 왜? 그랬더니 선생님 반시부시가 뭐예요? 갑자기 이게 시자로 보였나 봐. 이제 반시부시. 어. 고생들 했어? 냄새 어떻게 뺐어? 아니에요. 어? 아, 가르쳐줘.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어, 냄새 뺏는 방법. 어? 아니 그래야 나도 집에 안 걸릴 거 아니야. 빨리 좀 알려줘봐. 어떻게 뺏는 거야? 기쁨이 뭐야? 어? 언제? 아니 뭐 그런 거 하고 나면 냄새 뺏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지랄을 해요. 이게 뭐야? 읽어봐. 반시라는 시작. 반장 한 마리, 부반장 한 마리야?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반장, 부반장 자리 만들지? 그럼 여자리 올 수 있는 애가 몇 마리? 다섯 마리, 여기 올 수 있는 애가 네 마리 곱한 거야, 그치? 자, 이렇게 곱해도 무방하지? 왜? 여기 A 왔을 때 여기 네 가지 B, 네 개 다 동등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반장 한 마리, 부반장 한 마리, 석이 한 마리를 뽑았어. 석이. 석이 뭔지 알아? 어? 석이 뭐야? 넣어봐. 서봐. 서봐, 새끼야. 저게 석이야. 저게 쓰면 알겠지? 자, 반장으로 쓰는 몇 마리, 몇 마리? 다섯 마리, 네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해도 돼? 맞지? 어? 자, 근데 이게 지금 순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순서가 있는 거지? 이해돼요? 네. 이걸 우리는 기호로 어떻게 쓰겠다 쓸 거냐면 다섯 명 중에, 몇 명 중에? 다섯 명 중에 두 명 뽑아 배열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호로 쓰겠다고. OP 돼요? 그럼 얘는 다섯 명 중에 몇 명 뽑아서 세 명 뽑아서 배열하겠다고. 이렇게 쓰겠다고.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리고 이 새끼 계산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5 곱하기 4잖아. 얘는 계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야, 집중해야지. 은진아 너 왜 그래? 은진이 아니죠. 민진아. 5, 4, 3 이렇게 되지? 이해 돼? 안 돼? 되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5P이잖아. 5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두 개야? 5P3이지? 5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세 개라고. 돼요? 안 돼요? 됐죠? 자, 그래서 NPR 이러면, NPR 이러면 몇 명에서? 서로 다른 N명에서. 알겠지? R명. 몇 명? 서로 다른 N개에서 알게 뽑아 배열하는 수를 NPR이라 쓰고 저걸 순열이라고 부르는 새끼야. 알겠지? 그 다음에 요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 계산 NPR 계산 어떻게 해? N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몇 개? 밑으로 몇 개요? 밑으로 R개까지 곱해야 되는 거지? 어? 그럼 여기 뭐라 쓰라 그랬어? N-R-를 이렇게 쓰면 되네? 왠지 알아? 맨 끝이 이렇게 쓰는 거 알겠어? 은수? 백끝이 이렇게 쓴거 알겠어 혹시? 왜 어떻게 한 거냐면 이렇게 잘라봐. 이렇게 자르면 N-1이지 여기. N-1이지 N-2이지 이러면 두 개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개여야 돼 요만큼은? R-1개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여기 3 빼면 3개잖아. 4 빼면 4개고. 이해 돼 안 돼? 그러니 R-1까지 빼야 R-1개 되는 거지? 그럼 요거 들어오니까 R개 이렇게 되는 거지. 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요 뒤에다가 잘 봐. 이게 1, 2 이렇게 하나씩 숫자를 키워가고 있는 거 아니야. 하나씩 빼는 게 빼는 수를 하나씩 키워나가고 있는 거지. 그럼 원래 여기까지인데 요 다음에 N-R 맞아요? N-R 곱하기 댕댕댕댕댕 해서 바닥까지 올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바닥까지 올 수 있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봐. 여기가 5, 4로 끝났잖아. 맞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3, 2, 1 이렇게 넣어주겠다고. 그럼 다시 걔로 남아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 그 다음 여기다가도 2, 1 넣어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어?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5부터 1까지 곱한 거 우리는 뭐라 불러? 5팩. 맞아? 그럼 얘는 몇 팩? 3팩. 얘는 5팩. 얘는 2팩. 이러면 돼요? 돼야 돼. 여기까지 알겠지? 그러면 제로 나눴잖아. 그러면 다시 원복 시켜줘야 되니까 이 새끼를 곱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어, 됐지? 그래서 MPR은 뭐라 쓸 수도 있어? MPEG. 그지? 분자만 보면 MPEG이지? 어, 분모는 뭐야? M-RPEG.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고. 돼요? 이거 외워, 해봐. MPR은 MPEG, MPEG 나누기 M-RPEG. MPEG 나누기 M-RPEG. 됐어요? MPEG 나누기 M-RPEG. 여기 봐. MP는 뭐라 쓸 거야? MP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거 쓰는 게 아니라 그냥 N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몇 개? 두 개. N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몇 개? 두 개. 됐지? MP 이렇게 쓰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자 50P 20이야. 그럼 얘는 50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몇 개? 토탈 20개. 그지?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얘는 또 어떻게 써야 돼? 얘는 50팩 나누기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30팩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 되지? 그죠? 하나만 더? 하나 뭐 할까? 어 자 50PR이야. 그럼 얘도 어떻게 쓰면 돼? 50팩 나누기 50-R팩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알겠냐? 되죠? 자 그 다음에 2번 몇 번? 2번 MP0는 얼마야? MP0 1이요. 1이야? MP0는 1이야? NPN은? N명 다 뽑아서 배열한 거지? 그 맨 앞대가리 올 수 있는 게 N명 맞아? 그 다음은 N-1이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MPEG 이러시면 되겠어? 어? 조심조심 먼심 조심. MP0 1이야? MP0 0 하면 안 돼? 어? MP0 얼마라고? 1. 자 그 다음에 0팩 얼마야? 0팩 0팩 1이야? 알겠지? 0팩 얼마라고? 1. 0팩 얼마? 1. 어? 자 왜 그러냐면 요 새끼를 뭔 새끼? 요 새끼를 요 식으로 써봐. 은수 써봐. 요 표현으로 써봐. MPEG MPEG 그지? MPEG 맞아? N 빼기 MPEG. N 빼기 MPEG 인정해? 그럼 요게 뭐여야 돼? 요게 MPEG이어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뭐야? 요게 0팩이잖아. 0팩 1로 봐야 이게 MPEG 나오지? 요 정도 이해하시면 돼. 그냥 이해 안 하고 그냥 0팩은 1 외워도 돼. 두 개 외워? 알겠지? 순열 알겠어? 순서를 가지고 뽑아서 배열하는 거야? 순열 이거 어디 제일 많이 쓰겠어? 주로 자리에다가 애들 깔 때 많이 써? 자리에 뭐 할 때? 애들 깔 때. 순열 자리에 애들 깔 때 많이 쓴다. 깔 때 깔 때. 자 45번 보세요. 자 NPE야 NPE. NPE 더하기 4 곱하기 NP1이래. 이 새끼가 얼마니? 이게 28. 자 이랬을 때 n의 값을 구하래. 저랬을 때 n의 값을 구하래. 이거 np 어떻게 쓰라고? n 곱하기 n-1 맞아? 맞지? 이거는 뭐야? 4n이야. 그러면 4n 인정? 그게 뭐야? 28. 무슨 부등식 풀면 돼? 2차 방정식 풀면 되지? 맞아? 아니야. 이거 봐. n으로 묶어. n 곱하면 n-3 이래. 나와 안 나와? n 플러스 3 28이지? 맞아? 절대 방정식 풀러 들어가지 마. 눈에 확 보이게 돼 있어. 왜? n이 자연수기 때문에 그래. 얘네 둘이 몇 차이나? 3차. 3차이 나지? 그럼 4 곱하기 7밖에 없지? 이해 돼? 그래서 n은 얼마? 이런 패턴으로 푸는 거야? 방정식이나 부등식 푸는 거 아니야 절대로. 알겠지? 대충 잡아서 푸는 거야. 요 새끼 뭐 해서? 요 새끼 인수분해, 소인수분해 해서 숫자가 커지면 알겠어? 숫자가 커지면 소인수분해 해서 대충 잡아서 푸는 거야. 알겠지? 돼요? 요 차이 얼마인지 보시고. 자 됐고. 자 47번에 2번 보자. 47번에 2번. 자 학생 수가 n명. 학생 수가 몇 명? n명에서 회장 한 마리 누구 한 마리?
그렇지. 회장 한 마리, 부회장 한 마리 선출하래. 그죠? 방법 수가 210이래. 어떻게 하면 돼? 회장 자리 만들고 부회장 자리 만들면 N명에서 2명 뽑아 배열시키면 되지. 맞지? 그러니까 뭐야 그게? NP2야? 맞니? 이게 210이고 그럼 쟤는 N에 N-1이고 그게 210이잖아. 맞아? 2차 방정식 푸는 거 아니라 그랬지 내가? 이 새끼 대충 쪼개면 3 곱하기 7에 곱하기 10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쪼갰지? 이거 몇 차이나? 하나 차이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그럼 15 곱하기 14 이러면 되겠네? N이 얼마라고? 15? 되지? 민진아 되니? 아 미안해 민진아. 어? 너도 봉식이 선생님 한번 불러. 봉석이 선생님 어때? 어? 대화하자. 보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웃하는 경우야. 무슨 경우? 자, 이웃하는 배열 뭐라고? 이웃하는 배열 이거 보자. A, B, C, D, E, F 이렇게 있어. A, B, C, D, E, F. 자, 이렇게 있는데 애비가 이웃하래. 1번 뭐가 이웃하라고? 애비가 이웃하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배열 중에 A하고 B는 나란히 배열된다 이런 얘기잖아. 맞지? 그럼 생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AB가 떨어지지 않게 꽁꽁 묶어버려. 뭐라고? 묶어. 묶어서 한 명 취급하면 돼. 안 떨어질 거 아니야 절대로. 맞아? 그래서 동그라미와 CDEF를 배열하는 거야. 동그라미와 CDEF 한번 배열해봐 아무렇게나. 동그라미 CD 2 동그라미 CDF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배열 중에. 맞아 안 맞아? 그럼 AB는 여기에만 있으니까 절대 떨어질 일은 없잖아. 맞아? 이해되지? 그죠? 그럼 AB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는 경우는 이건 다른 경우 다른 경우잖아. 이해돼? 됐지? 그래서 이웃해라 그러면 어떻게? 한 덩어리 취급하란 말이야. 묶어버려. 한 덩어리 취급. 알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 배열하면 돼? 5팩이지 그냥. 맞아요? 그래놓고 묶음 내 배열. 이거 2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 이 2팩이 뭐야? 2팩. 그렇지. A, B의 배열인 거지. 되니 안 되니? 뭔 말인지 알겠지? 되지?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엔 ABC가 이웃하래. 누가 이웃하라고? ABC가 이웃해. 그러면 여기 또 써. A, B, C, D, E, F. 그지?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또? ABC가 이웃해? 이렇게 묶어놓고 배열하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동그라미. 네 개 배열하는 거지. 이해돼? 네 개 배열하라고? 그러면 너 왜 실실 웃어? 내가 그렇게 좋아? 미치겠다 진짜. 그지? 생긴 건 알아갖고.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3 곱하기 곱하기 뭐라고? 이거 그 ABC 안에 먼저 수 짠 다음에 싫은데? 4팩? 네. 알겠지?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개 4팩 배열하고 곱하기 몇 팩? 3팩. 3팩이 뭐야 결국은? 3팩은? ABC 배열인 거지. 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래서 이웃하는 배열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웃하는 배열은 덩어리 취급. 덩어리 취급. 덩어리? 한 마리 취급? 이웃하는 배열은 묶어. 뭐 하라고? 묶어. 묶어서. 묶어. 그 다음 어떻게 할까? 묶어. 1번 묶어. 그래서 한 명 취급하란 말이야. 아 씨네 뭐라고 쓰지? 좋은 표현 없어? 묶어. 묶어 한 덩어리 취급. 이해돼 안 돼? 한 덩어리 취급 하고 배열한다고. 이해돼요? 알겠지? 그라고 뭐라고? 그라고 덩어리 내 배열. 무슨 배열? 덩어리 내 배열을 곱하라고. 알겠어? 승아 되냐? 알겠지? 묶어 한 덩어리 취급 배열하고 덩어리 내 배열을 하라고. 이해되지? 알겠지? 여기 봐. 하나 더. 3번. 자, A하고 B, A하고 A와 B 사이에 두 명 있으래. 몇 명 있으라고? A와 B 사이에 두 명 있고 그렇게 배열하래. 알겠지? 그럼 일단 한번 써봐. 이게 조건 여기 달렸잖아? 그럼 A와 B 사이에 몇 명 있으라고? 두 명. 그럼 이 상태로 배열돼야지. 여기 봐, 건우야. 이 상태로 배열돼야지. 이 상태로 배열돼야지. 이 모양이 흐트러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이걸 뭐 해버려 그대로. 이해돼 안 돼? 되지? 그럼 여기 누가 오냐에 따라서 남는 새끼도 다른 거 아니야 이번에?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는 거지. 돼요 안 돼요?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는 거지. 돼요? 하나 둘 세 개를 배열하는 거지. 되지? 그럼 3팩이야 일단. 맞아?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4명 배열하면 되지 그냥. 이해돼 안 돼? 하고 뭐 해야 돼? 하고 하고 요 AB에 무슨 바꿈? 이해돼? 아? 4패? 이렇게 풀 수도 있어? 나봐. 일단 여기를 먼저 배열해도 되지. 여기 올 애들 맞아? 여기 올 애들 몇 마리 있어? 네 마리 중에 두 마리 뽑아 배열해도 되지. 이해돼 안 돼? 그럼 경우를 발생시키면 특정 케이스로 바꾸라 했어 안 했어? 했지. 그러면 이제 여기 뭐 남았어? EF 남은 거 맞아? 그럼 하나 둘 세 개 배열하면 돼? 세 개 배열하면 되지? 이해돼? 한 이거 틀렸는데? 어쩐지 이상했어요. 이거 틀렸네. 자 봐봐. 몇 틀렸는지 따져보자고. 생각 잘못하면 틀리는 거야.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야 씨 너 내가 3피이지 뭐 먹어 자꾸? 아 내가 준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냐고? 어 3피이지? 돼 안 돼? 그럼 여기 배열하면 얼마야? 제발 여기 배열하면 3팩이야? 맞아? 이게 누구 배열한 거라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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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열한 거지? 맞지? 3팩 그 다음에 뭐 하라고? 애비의 자리 바꿈 이러면 돼? 어? 이거 이해돼? 되지? 야 이거 아까 왜 틀렸어? 잘 봐. 하나 둘 요거 세 개 배열한 거지? 요거 세 개 배열한 거지? 맞아? 그러면 3팩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의 자리 바꾸면 이미 들어가 있던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아? 이거 내가 이렇게 요 새끼는 지금 요 새끼야? 어? 요거 지워 요거 지워. 이거 봐봐. 틀린 이유도 알자. 알겠어? 틀린 이유도 알아야 돼. 어? 자, 봐봐. 내가 요렇게 요렇게 요거 배열한 걸 3팩이라 그랬잖아. 이해되지? 그러면 요 자리에 만약에 EF 왔으면 EF의 자리 바꾸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거기다가 여기다가 4팩을 하게 되면 4팩을 하게 되면 이 새끼 애들의 자리 바꾸면 또 한 번 들어간 거지? 뭔 말인지 알아? 이해돼? 구경돼? 그게 잘못된 거야. 민지 알겠어? 하지 말걸 그랬나? 예언할 걸 그랬나? 그지? 또 봐. 이해했으니까 건드렸잖아. 그럼 다른 방법? 다른 방법? 동그라미하고 얘하고 얘가 배열되는 건 세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도 되지. 얘네들의 자리 바꾸면 안 보면 되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런 거 있고 이렇게 있고 이런 거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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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지. 맞아 안 맞아? 되지? 그러면 3 곱하기 돼 안 돼? 이게 됐어? 그러고 이제 요 4명의 배열하면 4팩 맞아? 이제는 배열 얘네들의 여기 EF, FE는 내가 여기서 고려를 안 했잖아 이제. 은수 알겠어? 4팩 그 다음에 곱하기 2 이거는 가능해? 맞냐? 어? 밑에 거랑 비교해봐. 맞지? 이거 4-3이지 4-3 맞아? 그럼 4 곱하기 3팩은 4팩 아니야? 아, 4 곱하기 3팩은 4팩이지? 제발. 그 다음에 3 곱하기 2. 자 여기 똑같이 해라. 네. 은수 되지? 자 근데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의 다양성을 위해서 해준 거긴 한데 이게 더 좋아? 이게 일반적이야? 자 그래서 이웃하는 배열은 어떻게 하라고? 묶어서 한 덩어리 취급하라고. 알겠지? 네. 자 됐고 유형 10번 보세요. 유형 10번에 이제 이웃하지 않는 경우 무슨 경우? 자 보세요. 자 A, B, C, D, E, F 요렇게 있는데 어?
1번 애비가 이웃하지 말래. 애비가 뭐 하지 말라고? 이웃하지 말래? 알겠지? 그러면 보편적인 너네들의 풀이는 이렇단 말이야. 전체에서 뭐 빼지? 이웃하는 걸 빼면 돼.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돼. 봐봐. 그러면 전체는 얼마야? 배열하면 6팩이니? 6팩 맞아? 6명 배열하는 거니까 맞지? 거기서 이웃하는 건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뭐라고? 묶어.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명 취급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다섯 명을 배열하지? 맞아? 거기서 뭐? 이거 빼면 되지. 돼요? 어? 돼 이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이웃해도 되는 새끼 우선 배열해봐. 뭐라고? 이웃해도 되는 새끼만 먼저 배열한다고. 알겠지? 그 CDEF만 먼저 배열하자고. 알겠지? 어, 그럼 CDF 배열하면 몇 팩? 4팩 이래 되지? 경우를 발생시키면 특정 케이스로 바꾸라 했어 안 했어? 했지? 됐어까지? 4팩 중에 한 종류인 것 뿐이지? 돼 안 돼? 되지? 그 다음에 어디 들어가면 돼? 요런 자리에 누가 들어가면 돼? A하고 B가 들어가면 AB 이웃 안 하지?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A가 들어갈 자리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지? A가 들어갈 자리 몇 개? 다섯 개. B가 들어갈 자리 몇 개? 특정 케이스로 바꿔. 얘가 여기 들어갔어. 그럼 B는 몇 개 남았어? 네 개. 네 개. 인정해, 안 해? 알겠지? 어? 둘 다 가능해. 자, 근데 봐봐. 자, 이번엔 ABC가 이웃하지 말래. 뭐가 이웃하지 말라고? ABC가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얘도 전체에서 1번 풀이로 풀어보자.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뺀단 말이야. ABC가 이웃하지 말래? 그러면 이번에 요렇게가 한 덩어리 취급이지. 맞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배열하는 거야. 네 개. 그럼 4팩이야? 돼, 안 돼? 4팩이지? 돼요? 아닌데?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 일단 전체 문제. 전체 얼마? 전체 6팩이지? 맞아? 거기서 4팩 맞지? 그 다음 곱하기 몇 팩? 3팩 알겠어? 자, 또 봐봐. 이거 틀렸었는데 풀이가 이거 풀이 틀렸어. 좀 정정해줄게. 자, 참여 안 돼. 자, 이번엔 그럼 또 뭐야? 2번 풀이로 하자. 이웃하지 말래잖아. 그럼 이웃해도 되는 새끼 우선 고려하라고. 그럼 얼마? 몇 팩? 이번엔 3팩이지? 맞아요? 그러면 D, E, F 특정 케이스로 바꿨지? 세정 계속 바꿨지?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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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ABC 들어가면 돼요. 맞아? 응수 되냐? 그럼 A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 네 군데. 그럼 여기다 쳐. 특정 계수로 바꿔? 알겠지? B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 세 군데. 그럼 특정 케이스로 바꿔? 맞지? C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 이해 돼? 그래서 요거를 다 모으면 돼. 이걸 다 곱하면 된다고.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이건 정확히 맞았어. 이게 맞는 풀이야? 얘는 틀렸어. 얘는 왜 틀렸게? 얘는 뭐만 뺀 거야? ABC가 다 묶여있는 것만 뺀 거지. 맞아 안 맞아? ABC가 묶여있는 것만 빼내잖아. 그러니까 얘는 요런 거, 얘는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것만 빠지는 거지. D, ABC, EF 이런 것만 빼낸 거 아니야? 이런 거 요렇게 묶여있는 상태만 빼낸 거지? 맞아? 돼 안 돼? 이해 되지? 이런 상태만 빼낸 거야. 그런데 실제 배열 중에 D, A, B 있고 E 있고 C, F 이건 AB가 이웃하고 있잖아. 이런 거는 여기서 빼냈어? 못 빼냈어? 못 뺐지? 은수 돼? 어? 이건 AB하고 C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 케이스에 안 들어가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식에 얘가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얘가 안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풀면 틀리는 거야 이 새끼는. 이해돼? 선생님 그러면 이 새끼는 맞아 이거? 이건 돼 안 돼? 이건 돼. 왜? 두 명이기 때문에 그래. 맞아 안 맞아? 이건 두 명이 이웃한 거 이게 여사건인 거잖아. 이해돼? 이건 두 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어? 세 명부터는 안 돼 이 방식이. 알겠지? 자,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정리하는 게 더 좋아. 이웃해도 뭐해도
이웃해도 되는 녀석. 우선 배열이야? 알겠지? 이웃해도 되는 녀석 우선 배열하고 그 다음에 뭐해라? 사이에 끼워넣기 하는 거야? 알겠냐? 이웃해도 되는 녀석 우선 배열하고 사이에 끼워넣기. 이건 되게 중요한 파트야. 형님들이 얘 들어줬기 때문에 거기 있는 문제 좀 풀 수 있을 거야 니네가. 51번에 2번만 하나 볼게요. 이거 이해돼? 자, 51번에 2번. A, B, C, D, E, F 6명을 일렬로 세운데 A, B, C, D, E, F. 자, 6명을 일렬로 세울 때 A, B는 AB는 이웃하래. AB는 이웃하고 CD는 이웃하지 말래. CD는 이웃하지 말래. 자, AB는 이웃하래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웃하는 건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하면 되지?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CD는 뭐하래? 이웃하지 말래. 맞지? 그럼 CD 두 명인 거잖아. 그럼 배열해서 CD 이웃한 거 빼도 돼, 저 새끼는. 알겠지? A, B를 이웃한 상황에서 배열하면 가질 수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네. 자, A, B가 이웃해 가질 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5팩에 맞지? 곱하기 2 맞아? 곱하기 2 맞지? 이 애비의 자리 바꿔? 맞아? 거기서 뭘 빼라고? CD가 이웃한 거 빼라고. 이해돼? 그럼 CD도 이웃해. 이런 거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지? 4개지? 그러면 4팩에다가 애비 자리 바꾸고 CD 자리 바꾼 거 빼면 되지? 이거 된다고 안 된다고? 이거 된다고. 두 명이기 때문에. 알겠어? 돼? 가지 마. 두 번째 풀이. 뭐 하자고? 이웃해도 되는 녀석 우선 배열하자고. 이렇게 세 개 배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동그라미랑 EF 뭐 우선 배열하면 되지? 돼, 안 돼? 알겠어? 우선 배열. 하나, 둘, 셋. 3팩에 곱하기 얼마? 2. 2 왜 했는지 알지? 2 왜 했어? AB 자리 바꿈. 되지? 그러고 C하고 D하고 E가 어디 들어가? 아, C하고 D가 어디 들어가면 돼? 요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C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 그렇지. C가 들어갈 자리 네 군데. 됐어 안 됐어? 특정 케이스로 바꿔? 어? 그 다음에 D가 들어갈 자리 몇 군데? D가 세 군데. 잘했어. 돼 안 돼? 이게 더 편하지? 됐어요? 계산해봐 집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유형 11번. 자, 제한 조건.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자, 선생님 봐봐. 아니 당연히 조건이 있으면 조건을 고려해서 푸는 게 맞잖아 우리가. 맞지? 그러니까 여기 좀 이렇게 이름을 달아놓은 게 좀 웃겨. 봐봐. 근데 여기 뭐야? 자리 배치에. 무슨 배치에? 자리 배치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일렬로 세우는데 맨 양 끝에 남자만 있으래. 이해돼? 뭐 이렇다든가. 아니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에 있는 애는 양쪽에 있는 애보다 키가 작대. 뭐 이렇다든가. 맞아 안 맞아? 알겠어? 알파벳을 나열하는데 맨 뒤에는 모음만 오래. 뭐만 오라고? 모음만 오라든가. 이런 자리 배치에 제한 조건이 있는 경우. 알겠어? 그럼 1번. 뭐 하는 거야? 조건 우선 고려하면 돼. 그 자리에 올 수 있는 애 먼저 고려하면 되잖아. 이해돼 안 돼? 알겠지? 또는 뭐로 푼다? 여사건으로 풀면 돼. 무슨 사건으로 풀라고? 여사건. 어? 여사건이 뭔지 알지? 여사건 알아요? 짝수의 여사건은 뭐야? 짝수가 아닌 사건. 그게 여사건이야. 그럼 홀수인 거지? 어? 3의 배수인 사건이래? 이게 3의 배수? 그럼 새끼 6건은 뭐야? 3의 배수가 아닌 사건. 알겠지? 반대 사건.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를 6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어? 이해돼 안 돼? 되지? 은수돼? 어? 자, 문제 보자. 52번.
남자 몇 마리? 남자 두 마리, 여자 몇 마리? 여자 세 마리. 한 줄로 설 때 한 줄로 서는 방법이 A래. 한 줄로 선대. 그냥 다섯 명이 조건 없는 거지? 그럼 뭐야 A는? 오펙 이러면 되겠어? 한 줄로 세운대. 자 B는 뭐래? 양 끝에 여자가 서래지? 양 끝에 여자가 서래. 그럼 다섯 명이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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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고 양 끝에 여자가 서래. 그러면 요 약 여기에 누구 와야 돼? 여기 여기 여자 와야지. 그럼 여기 여자는 세 명 중에 두 명 뽑아서 요 자리 요 자리 배열하면 되겠어? 그럼 뭐야? 3P2 돼야 안 돼? 맞지? 3P. 그럼 여기 이제 가운데 배열하는 몇 명 남았어? 세 명 남았지?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 하면 돼 그러면? 됐어? 이게 되지? 그리고 이 각 경우마다 다 3팩씩 있는 거 맞지? 돼요? 자, 그 다음 조건 우선 고려하라고. 자리 배치에 제한 조건 있는 경우 조건 우선 고려해. 또는 여사건으로 풀으라고 얘기했느냐. 자 56번 보세요. 56번 픽처 뭐라고? 픽처. 자 이렇게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래. 몇 자리야 저게? 7자리야 7자리? 7자리. 적어도 한쪽 끝에 뭐가 오래? 모음이 오래. 적어도. 적어도가 뭐야? 적어도 빨간 물고기에서 미친 거 아니야? 내가 내 그런 걸 내가 옛날에 했어? 그게 기억이 나 너? 적어도가 뭐래? 승아야 적어도가 뭐래? 제가 빨리 한 거지. 적어도가 뭐래? 제가 그래서 내가 한 거 아니야? 빨간 물고기 섬이래? 지금 건우가 그랬다고. 재미없어? 때려 있다가 쟤. 알겠지? 많이 힘들어야지. 쥐를 피워. 쥐는 미친 거 아니야? 자. 야 은수야 너 지금 방금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뭘 느꼈어? 아무것도 없어? 이거 수업 자체가 아무 생각 없는 건 아니야. 안 돼? 알겠죠? 자 여기에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 오래. 그럼 적어도 하나의 모음이라는 건 뭐야?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나 뭐야 여기? 모음? 모음 이해도 안 돼? 적어도 하나니까 하나 이상이 모음이라 이런 얘기지? 적어도 하나가 모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 이상이야. 하나 이상이 모음이라고. 양 사이드가. 이해도 안 돼요? 맞지? 그럼 봐봐. 양 사이드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모음, 자음, 자음, 모음, 모음, 모음 이거지? 그러면 자음, 모음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양 사이드에 남은 건 뭐밖에 없어? 자음, 자음밖에 없지? 맞아? 그러니 이거 세 개 구하는 게 편하겠어? 이거 하나 구하는 게 편하겠어? 그지? 그러니 이 전체에서 요 세 개 빼내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전체라는 건 그냥 몇 개 배열하는 거야? 일곱 개 배열하는 거지? 맞아 안 맞아? 이게 마치 무슨 느낌이야? 자 마술 또 수 생각해. 자연수 생각했지? 3으로 나눠. 나눴지? 내가 맞춘다? 나머지가 0, 1, 2 셋 중에 하나라 그랬지 내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이런 거잖아. 자연수라는 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새끼 1인 새끼 2인 새끼 나눌 수 있어 없어? 근데 이걸 다시 합쳐놓으면 다 뭐가 돼? 전체가 되는 거 아니야? 얘네 그러니 7개의 배열인데 7개의 배열이 7팩까지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7팩까지를 양 사이드 기준으로 분류를 하겠다고. 얘네 그럼 양 사이드로 분류하게 되면 양 사이드에 모음, 자음, 자음,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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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음, 자음 7팩개는 이 네 가지로 다 분류가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될 수밖에 없잖아. 이해도 안 돼? 7팩개는 이 네 가지로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니 이 전체에서 양 사이드에 자음 자음 오는 것만 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더 편하잖아. 이해 되지? 그래서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7팩에 양 사이드에 뭐 오래 여기? 자음 자음 오래지 이제? 어? 자음 몇 개 있어?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네 개 있어? 맞지? 그럼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여기다 뭐 하면 돼? 배열하면 되지? 어? 네 개 중에 두 개 뽑아서 여기다 배열하면 되겠어? 맞냐? 네. 그럼 4P2지? 네. 맞아? 네. 그리고 곱하기 여기 몇 개 이제? 5팩 됐어요?
아. 자, 그리고 또 봐봐. 문제에서 적어도라는 표현을 주잖아. 그럼 여사건을 떠올리세요. 적어도라는 표현을 주면 뭘 떠올리라고? 여사건을 떠올리시라고. 알겠지? 자, 62번. 요런 거 하나 해볼까? 62번 하기 전에 61번에 요것만 설명해 주고 갈게. 자, 0, 1, 2, 3, 4, 5. 자, 얘를 갖고 네 자리 만든대. 몇 자리? 네 자리 자연수 만든대. 만들 수 있는 개수 몇 개? 몇 개? 몇 개? 요렇게. 맨 앞에 0, 와, 모다. 그럼 몇 가지? 다섯 가지. 맞아? 하나씩 껴. 어? 특정 케이스라고 생각하자고 제껴.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 다시? 다섯 개 남았지? 여기 몇 개 올 수 있어? 또 제껴? 여기 몇 개? 그 다음에 여기 몇 개?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요렇게 해도 되겠지? 요렇게 해도 일단 다섯, 여섯 개 중에 네 개 뽑아 배열하면 되지? 6P4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러고 나서 맨 앞에 뭘로 시작하는 거 빼면 돼? 0으로 시작하는 거 빼면 되지? 이해돼? 그럼 0, 0으로 시작하는 거 여긴 0이야 그러면 그지?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갖고 몇 자리 배열하면 돼? 그럼 5P3 빼도 되지 이렇게. 이해돼? 맞나 확인해보자. 6P4는 6543이야? 맞니 안 맞니? 5P4는 543이야? 인정해? 자 543으로 묶어. 그러면 5 곱하기 543 나와 안 나와? 똑같이 나오지? 이해돼? 뭐 얘로 해도 되고 얘로 해도 상관없는데 얘가 더 빠르지 보니까. 어? 자릿수 만들 때 맨 앞자갈에 0 못 온다고. 어? 저렇게 하시라고. 자, 그 다음 자, 62번 보세요. 62번 자, 1, 2, 3, 4, 5, 6이야. 자, 얘를 가지고 세수를 선택한대. 몇 개? 세수를 선택을 하는데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래. 뭘 구하라고? 3의 배수. 알겠지? 세수 선택해서 어?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 3의 배수 개수 구하래. 3의 배수. 알겠지? 자 그러면 세수야 세수. 아니 세 자리 수야. 그치? 그럼 이 수가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세수가. 야, 이 수가 ABC라는 세 자리 수가 이게 3의 배수야. 이게 3의 배수이려면 각 자리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면 돼?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의 배수면 저수는 3의 배수가 되는 거라고. 각 자리의 합이 3의 배수면 저수는 3의 배수가 돼?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안 궁금해? 이렇게 하면 돼. 얘는 100A지 100A 일단. 무슨 A? 100A 그 다음에 10B 더하기 C야. 맞지? 그럼 이 새끼는 99A 더하기 9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쓸 수 있니 없니?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여기까지는 3의 배수 맞아? 그래? 그럼 얘만 3의 배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돼 안 돼? 3의 배수끼리 더하면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 A 더하기 B 더하기 C 요게 3의 배수면 되겠다고. 돼 안 돼요? 맞죠? 그래서 각 자리 합이 3의 배수면 그 수는 3의 배수야? 알겠지? 그러니 생각해봐. 얘 갖고 세 자릿수 만든대잖아. 그치? 세 자릿수 만드는데 그게 3의 배수니까 내가 뭐부터 하는 거야? 세수 더해서 3이 되는 조합부터 만들어내면 되지? 맞아? 근데 그 세수 뽑을 때도 규칙을 갖고 뽑아야지. 이렇게 1, 2, 3, 1, 2, 3 이렇게 뽑아야 안 헷갈리겠지? 맞아? 자 그럼 첫 번째 1, 2, 3은 3의 배수가 돼야 안 돼? 얘 갖고 만든 수는 3의 배수 돼야 안 돼요? 되지? 그 다음에 1, 2, 6 갖고 만든 3의 배수 돼야 안 돼요? 되지? 자 선생님 봐. 나 봐. 이것도 빨리 되는 거야. 1, 2, 3하고 1, 2, 4하고 1, 2, 5하고 다 하는 거 아니야? 1, 2, 3. 그래서 3 더해준 거야. 맨 끝에만.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뭐야? 1, 3으로 넘어가면 돼? 하나 커졌잖아. 얘는. 그럼 2 가능하지? 2. 내려오면 가능하잖아. 2잖아. 2에다 3 더하면 얼마야? 5잖아.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1, 3, 5가 되는 거지? 돼? 그냥 생각해도 괜찮아. 그 다음 1, 4. 그러면 얼마? 7이 가능한 거지? 7 안 되잖아. 그러니까 1, 4로 시작하는 거 있어 없어? 없네.
맞아? 1세로 시작하고 뒤로만 가는 거야. 뒤로만. 배열은 나중에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배열은. 그 다음에 이제 2로 가면 2, 3, 4 돼? 안 돼? 2, 3, 4 되지? 2, 3, 5 안 되고 2, 3, 6 안 되지? 왜? 그 다음 건 2, 3, 7이야. 맞아? 어? 그럼 2, 3도 다 했네? 2로 시작하는 거? 이제 2, 4. 2, 4, 6 가능해? 어? 하나 늘었잖아. 그럼 얘를 하나 줄이란 말이야. 그럼 3이지? 근데 3은 얘랑 똑같은 거니까 안 하겠다고. 그럼 3에다가 3 더하면 6이잖아. 이해돼? 2, 4, 6 다 했지? 2, 5로 하는 거 있어 없어? 2, 5 없지? 2, 5, 6 안 되잖아. 그냥 해봐도. 이해돼? 자, 안 되면 이렇게 3이야. 3, 3 4, 5 돼야 안 돼? 되지? 3, 4, 6 안 되지? 3, 5, 6 돼야 안 돼? 3, 5, 6도 안 돼. 그럼 3, 5, 6은 돼야 안 돼? 되잖아. 돼? 여기까지 알겠어? 그러니 얘를 갖고 이제 세 자리에서 만들면 되지? 몇 개 있어? 3팩 개 있네? 맞지? 다 동동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맞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됐어? 안 됐어? 얘 됐지? 자, 근데 봐봐. 이거는 숫자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요 방법도 가능해. 알겠지? 그런데 숫자가 더 많아지면 저 방법은 쓰레기야. 언제 달래?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3의 배수래잖아. 세 자리 수인데 3의 배수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각 자리를 컨트롤을 하는데 알겠어? 각 자리 컨트롤 하는데 어떻게 컨트롤을 하냐면 이렇게 컨트롤 하는 거야. 각 자리에 올 수가 3의 배수냐? 3의 배수 더하기 1이냐? 3의 배수 더하기 2냐로 컨트롤 한다고. 각 자리에 올 수 있는 수가 왜? 3의 배수니까 3의 3으로 나눈 나머지 집단으로 여기 있는 수를 분류해 버리는 거야. 이해돼? 어? 근거가 있잖아. 막 분류한 거 아니잖아. 3의 배수인데 여기를 4K, 4K 플러스, 4K 플러스, 4K 플러스 3 이렇게 분류하면 돼? 안 돼? 안 돼. 알겠어? 만약에 짝수야. 짝수야. 그럼 어떻게 분류하면 돼? 수를 홀짝 분류하면 되겠지? 그런데 짝수래잖아. 그럼 여기 뭐만 넣으면 돼? 짝수만 넣으면 되지 이때는. 분류고 지랄이고.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자, 3K. 3K는 뭐 있어? 3, 6 있어? 맞지? 그 다음에 3K 플러스 1은 뭐 있어? 3K 플러스 1, 1, 5 있는 거야? 얘는 2, 4 이렇게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선생님 봐봐. 세 자리를 만든대. 세 자리. 근데 3의 배수가 내리지? 어? 4K 플러스 1은 1, 1하고 4예요. 얘네. 얘가 뭐야? 그래. 자, 그러면 이렇게 오면 되지. 각 자리가 다 3의 배수면 이거 3개 더하면 3의 배수 아니야? 맞지? 어, 근데 각 자리가 다 모여도 돼. 다 3K 플러스 1이어도 3의 배수 되는 거 아니냐고. 맞지? 그죠? 각 자리가 다 모여도 돼. 그렇지. 3K 플러스 2어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나는 3K이고 하나는 3K 플러스 1이고 하나는 3K 플러스 2여도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얘는 이들의 자리 바꾸면 다 다른 거지?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알겠냐? 되지? 그래 놓고 이걸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매칭 시키는 거야. 어? 야 3의 배수 두 개밖에 없지? 얘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잖아. 얘는 두 개밖에 없지? 불가능하지? 얘도 몇 개밖에 없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불가능하지? 얘 돼요? 근데 얘는 얘만 가능하네?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러면 여기 3K 몇 개 올 수 있어? 두 개. 동등하지 아무거나 와도. 맞아? 그 다음에 여기도 몇 개? 두 개. 여기도 몇 개?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 얘네들의 무슨 바꿈? 자리 바꿈. 이렇게 푸는 거라고. 돼요 안 돼요? 알겠냐? 야 그럼 이거 아까 300 곱하기 7 아니었어? 그리고 8이야 쌍. 아까 뭐 빼먹었나봐? 잘 세봐. 알겠지? 어 8이야 지금. 바빠봐 빨리 만나. 8이 48개 맞아? 답 있네 그지? 7 곱하기 3팩 하면 얼마야? 7 곱하기 42. 어, 시장 개주 있네. 뭐가 틀린 거야? 답 보라니까. 이게 맞겠지 이게. 5번 맞지? 이게 맞아. 아까 하나 놓쳤나봐 뭘 셀 때. 알겠지?
집에 가서 꼭 찾아야 된다. 어? 자, 그 다음에 사회 배수는 어떻게 먼저 나온 김에 사회 배수. 사회 배수는 뭐 하면 돼? 사회 배수는 10의 자리 이하만, 10의 자리 이하. 맞지? 10의 자리 이하가 4의 배수면 돼. 뭐의 배수면 된다고? 10의 자리 이하가 4의 배수면 돼. 여기 보세요, 선생님. 자, A, B, C, D 이렇게 또 있어. 그럼 얘가 4의 배수가 되려면 얘만 4의 배수면 된다고. 쟤만. 알겠어? 쟤만 4의 배수면 돼. 그것도 왜 그러냐면 1000 A지. 곱하기 B야? 맞아요? 10C 더하기 D지? 여기까지 돼요? 되지, 여기까지? 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새끼 뭐야? 요 새끼까지는 4의 배수 맞아요? 4의 배수 맞잖아. 맞지? 왜? 이거 4 곱하기 25 아니야? 맞지? 그 4의 배수야. 그러니까 얘만 4의 배수면 되겠어? 10C 더하기 D. 그러니까 여기만 4의 배수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3번 0, 1, 2, 3, 4, 5, 6 맞죠? 족도 많아요. 5까지네. 얘를 가지고 4개를 선택해. 그 4자리 자연수 만드는데 몇 자리? 4자리. 그렇지,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이렇게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 새끼가 4의 배수래. 뭐의 배수라고? 4의 배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만 4의 배수면 된다며. 맞지? 그럼 여기만 4의 배수 만들어. 알겠어? 그럼 뭐가 가능해? 또 차례대로 하면 되지. 영사 가능해, 안 가능해? 영사. 영사 가능하지? 네. 여기로 시작하면 더 없지. 그냥 1로 시작하는 거 뭐 있어? 1, 2 가능해? 1로 시작하면 1, 2 가능하냐고. 맞아? 더 없지. 맞아? 자, 그럼 2로 시작하면 20, 24 가능하지? 돼요? 네. 20, 24. 그 다음에 3으로 시작하면 3이 가능해요? 맞아? 3이. 아, 또 있어. 4로 시작하면 40 가능해요? 40? 네, 네. 맞아? 네. 어. 5로 시작하면 52 가능해요? 네. 됐지? 됐어? 자, 그럼 이거 다 계산할 필요는 없다. 또 어떻게 하면 돼? 생각을 해보면 얘랑 얘랑 얘는 가짓수가 동등하겠지? 0을 이미 썼잖아. 네. 여기 0이 있기 때문에 얘는 이게 맨 앞에 0을 못 쓰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얘네들은 이미 0을 썼잖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맨 앞에 0을 썼기 때문에 맨 앞에 올 수 있는 제약이 없어졌지. 그러니까 다른 거 아니야 둘이? 그럼 분류하는 거야, 분류. 자, 그래서 0 쓴 거 3하고 시작하면 돼요. 0 쓴 거 3개라며. 되지? 0 쓴 거 3개. 그럼 0사 이제 합 특정 케이스 얘만 갖고 봐. 여기 올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두 개 배열하는 거 아니야? 맞아! 네. 5P2? 4P2야? 네. 맞아? 어. 자, 그 다음에 몇 개 이제 또? 몇 개? 집중, 집중, 먼중? 집중. 하나, 둘, 셋, 네 개 다 동등하지? 네. 그러면 4 곱하기. 어떻게 하면 돼? 맨 앞에 0 못 오지? 네. 그럼 이렇게 하면 되네. 그냥 특정해. 3이라고 그래, 3이. 그럼 이렇게 빼면 하나, 둘, 셋, 네 개지? 네 개 중에 뭐? 두개 뽑아서 배열하고 0 앞대가리 시작한 거 빼도 된다 그랬잖아 아까. 맞아 안 맞아? 네. 얘네 0 앞대가리 시작한 거 몇 개 있어? 3개 있어? 맞아? 0으로 시작하는 거 3개 있냐고. 이렇게 돼야 안 돼요? 순위를 계속 연습시켜 주는 거야. 알겠니? 왜? 잘 기다려. 14번까지만 하면 끝이야. 한 문제만 넘어가. 요거 이해 돼 안 돼? 그 둘이 뭐해 그러면? 그렇지, 분류했으니까 더 해야지. 알겠지? 네. 좋아. 일단 내봐. 민수야, 어제 몇 시에 잤어? 자, 이번엔 사전식 배열이래.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 어? 사전식 배열이 뭔지 알아? 스튜던트 그랬어. 이거 찾으려면 사전식이니까 일단 S로 가지. 사전에 S로 가잖아. 요즘 전자사전 치면 되지만 이해돼? 그냥 이제 오프라인 사전이라면 S로 먼저 가는 거야?
그럼 S 다음 S로 시작하는 게 S A S B S C 이렇게 순서대로 나온다고. 그다음에 S A 다음에도 다시 A B C 순으로 나온다고. 이게 사전식이야? 알겠죠? 이게 사전식 배열이야. 자, 그랬을 때 자 66번 보세요. 몇 번? 66번. 자 A B C D E를 사전식 배열할 때 B E D B, E, D, A, C는 몇 번째로 배열되냐? 몇 번째? 알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제일 처음에 A로 시작하는 거 있어 없어? A로 시작하는 건 얘보다 다 앞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다섯 개지 나머지? 오, 다섯 개야? 맞냐? 네 개야? 그럼 4팩 개 있는 거지? A로 시작하는 배열은 몇 개 이게? 24개야? 그럼 이제 B로 시작하는 거 맞잖아. 근데 B 다음에 여기가 2지? 그럼 B 앞에 뭐 있어? A인 거 맞아? 그냥 뭐인 거? B인 거. B는 안 되지? C인 거, D인 거 이렇게 세 가지 있는 거지. 이렇게 시작하는 게 얘보다 다 앞에 있는 거 아니야? 맞지? 그냥 다 동등이 안 동등이 뒤에. 그럼 3 곱하기 됐어? 이 세 개가 3 곱하기 됐지? 여기 몇 개 이제 뒤에 3팩이야? 됐지? 그러면 6, 3, 18?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B 다음에 이제 뭐야 여기가? 여기가 2가 되는 거지? 그럼 B, 2 여기까지 온 거지 이제. 그럼 요 자리는 다시 뭐야? 요 자리 A 가능하고 B 안 되고 C 가능하지? 맞아? 그 다음에 D인 거지? 돼 안 돼? 그 다음에 D인 거잖아. 그럼 여기는 또 어때? 이건 둘 동동하지? 2 곱하기 여기 몇 자리 남았어? 두 자리 남았어? 2패 돼요? 얼마? 4지 됐지? 그럼 이제 그 다음 게 뭐야? B, E, D인 거지 그 다음 게. 그 다음에 A, C, C, A인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요거 물어봤지, 요거. 어? 그럼 이거 더하고, 그 다음 거지. 되니? 네. A, C, D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 개수가 다 똑같다고. 어차피 B, E보단 다 앞에 있는 거잖아, 얘네들이. 사전식 배열이니까. 네. 돼요? 자, 한 문제, 마지막 문제, 성빈아. 네. 자, 64번. 자, 0, 1, 2, 3, 4, 5, 6이야. 자, 이렇게 7개의 숫자 중에서 3개의 숫자를 택하여 3자리를 만드는데 250보다 큰 수는 몇 개 있니? 뭐라고? 250보다 큰 수는 몇 개 있니? 맞지? 그럼 얘보다 크려면 1의 자리만 보면 지금 2하고 5하고 0 쓴 거 아니야? 맞지? 그럼 1의 자리가 1, 3, 4, 6은 다 큰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251, 253, 254, 256은 다 큰 거 아니냐고 250보다. 이해돼? 몇 개? 4개 있는 거지? 맞아? 됐지? 그 다음이 뭐야? 그 다음 사전식 비슷한 거잖아. 그 다음은 여기 6으로 가면 되지. 26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이 6으로 가면 여긴 아무렇게 놔도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2하고 못 썼어. 6 썼잖아.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어 여기? 여기 올 수 있는 거? 이해 돼? 안 돼? 됐지? 그럼 2로 시작하는 건 다 했지? 이해 돼? 그 다음은 이제 100의 자리로 가면 100의 자리로 가면 뭐가 돼? 여기는 3, 4, 5, 6으로 시작하면 다 얘보다 큰 거 아니야? 이제? 맞아? 여기 몇 가지? 네 가지 3, 4, 5, 6 이해 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 몇 가지? 3, 4, 5, 6 얘 썼어 이제? 맞지? 해. 자, 0,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요 앞에 4로 네 가지 뭐야? 시장 어디 갔어? 6 있어야지. 6 맞아? 요거 온 거잖아. 네 가지 맞지? 그럼 얘가 다 클 거 아니야? 그럼 얘 새끼 죽여 하나 썼다 이거야. 이해돼?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니야? 6 곱하기 얼마? 5 됐어 안 됐어? 맞지? 다 더하면 되겠니?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 꺼주세요. 알았습니다. 꺼줘.